좋아. 심장이 풀리는 느낌. 안녕하세요. 라제게로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네, 오늘은 라이젠 3700X를 들고 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3900X 게이밍 하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먼저 라이젠 7 라인업에서 가장 저렴한 3700X를 가지고 극 오버클럭을 땡겨가지고 과연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실험했을 때 프레임 비교를 할 건 아니고 9900K 극 오버클럭으로 항상 사용을 했잖아요. 과연 3700X 극 오버클럭으로 게임을 했을 때 크게 차이가 느껴지는지, 그러니까 뭐 수치상으로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런 거를 오늘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메인보드는 MSI의 X570A3를 준비를 했고요. CPU는 3700X, 램은 4600에 CL18짜리 최상급 램을 준비를 했는데 램 오버클럭은 일단 1:1 비율 램 오버할 거라서 아마 3800까지 오버를 땡길 것 같습니다. 인피니티 패브릭은 1900까지 땡기고 아무튼 그 상태에서 나머지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2080Ti 네, 트리오 커스텀 순행 요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스펙은 딱히 중요한 건 아니니까 굳이 안 알려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전세대 라이젠 메인스트림의 플래그십 제품인 2700X 같은 경우는 솔직히 커스텀 순행 오버클럭 해도 순정이랑 별 큰 차이가 없었어요. 게이밍에서는 굉장히 불만족인 수준이었는데 이번 3700X는 어떨지 제형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펌프에서 나가는 수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수온이 이제 CPU에 그대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순정 상태에서 올코어 터보는 커스텀 순행을 장착을 하면 아마 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야 시네벤치 돌리면 한참 왜 이렇게 낮냐? 시네벤치 돌리면 39.2에서 39.5배수가 나오네요. 39.5배수밖에 안 나오네. 게임을 들어보자. 지금 순정이에요. 순정 PBO 상태인데 게임 돌리면 또 다를 수 있어요. 42.5배수가 나오네요. 공랭 쿨러 꼽았을 때보다는 확실히 커스텀 순행이라서 0.25배수가 높아졌어요. 0.25배수가 높아진. 게임할 때도 확실히 올코어 배수가 43배수 근접하게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이 상태에서 오버클럭을 진행을 할게요. 방온도 몇 도냐고요? 방온도는 현재 23도입니다. 일단 바이오스 초기화하시고요. 원래 CPU 오버 전에 램 오버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램 오버 3800으로 넣고요. 인피니티 패브릭 속도는 1900으로 하겠습니다. 1900 약간 불안정하던데 1:1 비율로 하고 타이밍을 16, 16, 16, 36 저 정도까지만 램 진짜 개바짝은 안 좋을게요. 1.45V 기준으로 할게요. 일단 램 오버만 이 상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램 오버는 TM5 3회 기준으로 합시다. 10회로 하면 시간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저렇게 6개 뜨면 링크 파일 지우시고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테스트가 15개 떠야 돼요. 아 맞다, 낙서해야 돼. 나 저번에 쌓였던 거 있습니다. 낙서 못한 거. 낙서 못한 거 있으니까 낙서하겠습니다. 고양이 수렴 그려주라고. 바위 위에 올라가 볼까? 와 진짜 근데 와 글카 로드를 나오는 거 보세요. 아니 사람 꽤 있는데 쳐다봐도 로드를 너무 잘 나오잖아. 여러분 불과 몇 달 전에 내가 2세대 CPU를 했을 때 어떻게 나왔는지 알잖아요. 사람 많은 거 쳐다보면 막 로드를 떨어지면 100 아래로 떨어지고 그랬는데 아니 2세대랑 그냥 다른 CPU라니까? 2세대 때 고통받았던 거 생각하며 바위에서 보고 있는데 프레임 잘 나오는 거 보세요. 100 중반대 나오잖아. 2세대 때 봤어요? 2세대 그거 땡겨도 100도 안 나와요. 뭐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 뭐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이쪽 근처에 그렇긴 할 텐데 웬만한 전부 상황에서 막 80까지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잘 나온다니까? 진짜 이번에는 진짜 개잘 나왔어요. 1세대 라이젠, 2세대 라이젠이면 게이밍 성능 두 개가 이 정도면 3세대는 여기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2세대가 가격 싸다고 해서 2세대 CPU 가시면 안 돼요. 진짜 최소 3600은 가셔야 됩니다. 아 좋다. 대기실에 사람 진짜 개많은데 쳐다봐도 100m로 안 내려가네. 그래 이거야! 야스나야 가보자. 야스나야 프레임 진짜 떡락의 성지 아니에요? 사람 엄청 많다. 사람 그마 3파티? 3파티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프가 스터더링이 저 약간 조금씩 튀는 거는 원래 있는데 팍팍 튀는 게 없어. 진짜 이제 그냥 프로게이머한테도 그냥 쥐어줘도 될 느낌인데 2세대 때까지는 이걸 프로게이머한테 쥐어준다고 이 느낌이었으면 3세대는 그냥 프로게이머한테 쥐어줘도 거의 되는 느낌?
와 진짜 플레이하면서 뚝뚝 끊어졌어요 이 세대는. 중간중간에 진짜 개뚝뚝 끊겨가지고 와 이거 와, 답이 있나? 거의 진짜 그랬는데 2700에서 3600 아 오세요. 아 진짜 2700 쓰고 있는 사람이 3600 고민한다. 작업용 성능도 비슷하거나 따라잡았고 게이밍 성능은 그냥 앞살이에요. 그냥 진짜 무조건 그냥 사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수치상으로 보면 분명히 9700K, 9900K랑 차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를 원하시면 9900K나 9700K를 사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일반인들 기준으로는 이제 그냥 그러니까 느낄 수는 있죠. 느낄 수는 있는데 거의 그냥 작업용 성능까지 고루고루 생각을 한다면 3700X는 진짜 엄청나게 좋은 선택지? 빅캔디가 프레임이 에랑겔이랑 비슷하게 엄청나게 안 나오는 맵이죠. 빅캔디가 진짜 프레임 개 안 나옴. CPU 빨 개 많이 타요. 어? 도유블루다 도유블루. 쭝블루. 쭝블루다 쭝블루. 보로카 가보자 친구들아. 보로카에서 사람들하고 싸울 때 프레임 어느 정도 방어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 생존한 라인업이 제가 그 젠2 출시 전에도 말했다시피 오버클럭 라인업은 내가 생존할 거라고 했거든요. 생존할 것 같다고 아무리 봐도. 논오버 라인업이 뒤질 것 같고. 근데 딱 말대로 됐어요. 오버클럭 라인업이 오버클럭 하면 생존했어. 대부분. 논오버 라인업은 그냥 다 대져버렸어요. 그냥. 옆집에 놈. 오케이. 나이스. 봐봐 지금 막 건물 많은데 쳐다봐도 프레임 떨어지는 거 보세요. 프레임 이거 진짜 잘 나와. 진짜 진심 이거 라이젠 2세대였으면 100 같다. 100 100 110 막 이렇게 나왔다. 아 100 너무 많아요? 95 알겠습니다. 두 자리로 합시다. 두 자리. 오우 씨 뒤. 아 깜짝이야. 아 근데 프레임 진짜 잘 나온다. 전투 시에도 프레임 상당히 잘 나와요. 기쿨도 해봐야 예비 구매자들한테 정보 도움이 많이 되지 않냐고요? 기쿨로 해볼까? 어차피 CPU 클럭 차이가 커스텀 순행을 하나 기쿨이나 내가 봐서는 거기서 거기거든? 온도 차이 나는 거 빼고 실제 배수 차이는 지금 바이오스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어 진짜 잘 안 보이네 이거. 어, 왜 안 쓰는지 알겠다. 아 연사 갈길 때 적 트래킹을 못하겠네. 시야가 엄청 가리네요, 캔디들. 눈쟁이님은 젠2 쓸 거냐고요? 아, 근데 저는 최고를 원하는 사람이라서 여전히 9900K를 계속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진 건 맞아요. 좋아진 건 맞고 이제 안정화되고 이후부터는 일반인들한테 추천할 만한 제품인 건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9900K를 쓰는 게예요. 어차피 프레임이 9900K 오버한 게 제일 잘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특정 브랜드가 좋아서 쓰는 게 아니고 성능이 제일 높은 제품을 쓰는 사람이라서 방송용 컴퓨터에서는 라이젠 390X를 사용할 예정이고 게임용 컴퓨터는 9900K를 계속 쓸 겁니다. 9900K 이제 뽑기를 하겠지 나중에. KFC, KFC란다 그 K 뭐야 그거 KC였나 뭐신가 그 고수율 버전 12월 25일 날 나오면 뽑기를 하겠지. 뽑기에서 이제 53배수 실사 제품을 찾겠죠? 아 KS구나. KFC는 옛날에 뭐 캐시 붙인다는 뭐 루머 나왔던 제품이고 L4 캐시였나? ED램 붙인다고 했었나? 어차피 저는 CPU 발열은 크게 중요한지 아는 게 어차피 게임용 컴퓨터는 몰아 쓰는 사람이라서 저는 발열이 높은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발열 높아? 아 그래? 아 그냥 몰아 쓰면 해결 대부분 돼. 발열이 높은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라이젠이 발열은 크지 않은데 오버클럭이 안 되죠. 하지만 발열이 있어도 오버클럭이 되는 게 나아요 나는. 됐다.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강렬하다.
와, 로스레오네스 이거는 미라마에서 프레임이 가장 떨어지는 그곳 아닌가요? 아니 우리 팀이 여기 찍었어. 근데 벌써 금방 기쿨 70도 넘었죠? 근데 70도 넘으면 괜찮아요. 저는 솔직히 오픈 케이스에서 80도까지는 되면 이제 인케이스 넣어도 실사에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온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70도까지는 뭐 우리 뒤로 빠지자 친구야. 이미 쟤들이 고지대 먹고 있는 이상 괜히 싸워줄 필요 없어. 우지니까 그냥 빠지는 게 나아. 내가 보기엔 이건 인케이스 들어가도 게임할 때 80도 이내에서 다 커버 되겠는데. 어차피 이게 오픈 케이스라서 내가 게임을 더 오래 한다고 막 온도가 급격하게 막 올라가지 않거든요. 지금 온도가 거의 나중에 온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쿨 쓰세요. 일단 소음이 어떤지 내가 좀 봐야 되는데 이어폰 끼고 에어컨 틀고 있어가지고 안 들려. 아까 처음에 컴퓨터 켰을 때는 플로드 돌 때는 시끄러운데 애초에 뭐 지금 상황에서 플로드 도는 건 아니거든요. 오버마진 안 좋은 것 때문에 이제 인텔의 오버클럭 한 라인업들하고 게이밍 성능을 비비기가 좀 힘든 게 문제긴 하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지금 그냥 라이젠의 한계지 않나. 지금 현재 1, 2, 3세대까지만 봐서는 4세대까지 가면 이제 EUV 가면서 클럭을 더 올리긴 하겠지만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만일에 3700X 오버마진 좋았으면 50만원 넘게 났다. 진심 오버마진 좋고 오버했을 때 인텔 i7 i9하고 게이밍 성능 비볐으면 가격을 이렇게 냈겠어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생각해보세요. 경쟁사보다 좋은데 경쟁사보다 싸게 내겠어? 경쟁사 죽이려고 그렇게 된다고요? 인텔이 메인스트림 라인업에서 그렇게 치킨런 한다고 죽을 회사가 아니라서. 자, 그래서 온도가 74도가 나왔어요. 74도 내 얼굴을 봐. 74도가 나왔어요 최고 온도. 근데 인게임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이제 튄 온도고 실제로 50도 후반에서 60도 중반 정도 나옵니다. 이게 오픈 케이스에다가 실온이 지금 현재 실온이 에어컨 틀린 상태라서 실온이 25도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냥 에어컨 틀고 사용하는 그냥 그런 환경이시라면 기쿨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게 1.4V를 넣었는데도 이 정도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죠. 뭐 작업을 돌려도 충분히 무난하지 않을까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냥 PBU에서 써도 4.25에서 좀 4.275 수준까지 터지기 때문에 딱히 문제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게 PBO 쓰세요. 그냥 일단 지금은 PBO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동 오버는 오버클럭 수율이 CPU마다 다르긴 한데 내가 뭐 개뿔 딱 뽑았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4.4가 거의 통곡의 벽이기 때문에 PBO를 쓰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라이젠 7 3700X로 배틀그라운드를 한번 플레이를 해봤고요. 제 얼굴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제가 님들이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벌칙이거든요. 네, 룰렛 거셔가지고.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